미 주간 경제 지표 및 기업 실적 발표 일정. 이번 주는 인프라 투자 계획, 분기 말 포트 조정, 그리고 수혜주 운하 복구를 주시해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2021년 3월 5주차 미국 증시 주간 경제 지표 및 실적 발표 일정 확인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지난주 증시 동향과 이번 주 증시 전망을 요약하고요. 섹터와 주요 ETF의 주간 등락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P 500 그리고 빅6의 주간 등락률을 확인하고 요일별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 발표 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주 증시 동향과 이번주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는 국채금리 안정세에 힘입어서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국채금리는 1.6%대에서 안정세를 보였는데 대신에 유럽 내 코로나19의 확산 그리고 백신 공급 문제와 수혜주 운하에서 좌초 문제 그리고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인권 문제 등이 증시 변동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다우는 1.36% 상승했고요. S&P 500은 1.57% 상승했으며 나스닥은 0.58% 하락했습니다.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2.89%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는 인프라 투자 계획과 연기금의 포트폴리오 조정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31일 수요일 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이와 함께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 인상권도 지난주에 제니 옐런 재무장관을 통해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인프라 투자 계획으로 인해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세원 마련을 위한 증세로 증시에는 변동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주도 국채금리의 움직임 그리고 수혜주 운하 복구 그리고 오페크 플러스 회의 그리고 미중 갈등 코로나19 백신 공급 문제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블록딩 등이 또 이번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서 계속 주시해야겠고요. 이번 주 주요 경제 지표에는 PMI와 고용 보고서 등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0여 개 기업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3월 고용 지표와 실업률 그리고 PMI 등은 모두 큰 폭 개선 전망으로 여겨집니다. 일종의 기저 효과인데요. 작년 코로나19 팬데믹의 확산으로 인해서 지표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상대적으로 높은 개선 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성금요일 굿프라이데이로 미국 증시가 휴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섹터별 주간 등락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는 11개 섹터 중에 9개가 상승했고 2개가 하락했는데요. 부동산이 4.23%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필수 소비재가 3.9% 상승하면서 그 뒤를 이었는데요. 반면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는 1.88%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경기 소비재가 0.21%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 1개월간 등락률을 살펴보면 유틸리티가 9.27%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반면에 IT는 1.62% 상승하면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섹터별 ETF의 주간 등락률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섹터 ETF는 반도체에 투자하는 ETF인 SMH가 2.39%의 수익률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반면에 소셜미디어 업체에 투자하는 SOCL은 3.33%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영업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인터넷 업체에 투자하는 FDN이 9.05%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월간 기준으로도 SOCL이 3.76% 하락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SMH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에크 벡터스 세미컨덕터 ETF인데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25개의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2000년 5월 베네크가 출시했고
현재 운영자산 규모는 50억 3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운영자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투자 섹터는 반도체로 75.69% 차지하고 있고요. 이어서 반도체 장비 및 테스트 부문의 21.34%의 자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위 10개 종목, 총 25개 종목 중에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은 60%가 넘는 상황이고요. 상위 5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TSMC가 13.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만계 반도체 기업이죠. 반도체 장비 기업이고요. 다음으로 엔비디아가 6.3%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인텔이 5.77%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네 번째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5.41%, 또 ASML 홀딩이 5.41%,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동일한 비중으로 상위 5개 종목에 랭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S&P 500 기준으로 주간 등락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운송, 철도 운송 부문과 물류 운송 부문의 상승률이 도드라졌고요. 더불어서 경기 소비재 부분의 상승률이 크게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식스 동향 살펴보면 애플이 1.02%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66%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아마존은 0.75% 하락했고 알파벳도 0.12% 하락했으며 페이스북이 2.44%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5.52%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이제 주요 종목 주간 등락률 확인할 텐데요. 빅6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등락률 상위 5개 종목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상위 5개 종목, 상승한 종목 5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캔자스 시티 서던 철도 운송 업체이고요. 13.14% 상승했습니다. 인수합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흠뻑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두 번째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12%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의 주가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또 세 번째로는 철강 업체인 누코가 11.19%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반도체 장비 업체인 KLA가 9.24% 상승했고요. 다섯 번째로는 클라우드 데이터 스토리지 업체인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9.13%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던 5개 종목 살펴보면 방송 미디어 업체인 바야콤 CBS가 50.46%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동종 업체인 디스커버리가 45.77% 하락했고요. 또한 동종 업체인 팍스 코퍼레이션이 11.94%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크루즈 여행 업체인 카니발이 10.01% 하락세를 보였고 동종 업체인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가 9.7%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일별 경제지표 발표 일정 확인하겠습니다. 29일 월요일에는 3월 댈러스 연은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요. 그 외에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는 없습니다. 30일 화요일에는 1월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되고요. 3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와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1일 수요일에는 2월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고요. 3월 시카고 PM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2월 잠정주택 판매와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 1일 목요일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3월 제조 PMI가 발표되고요. 2월 건설 지출과 함께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금요일에는 성금요일로 미국 증시는 휴장이고요. 3월 비농업 고용지표 및 실업률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늘 요일별 기업 실적 발표 일정도 확인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33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고요. 이번주에는 27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이제 몇몇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룰루레몬 애슬레티카, PVH, 게스 등의 경기 소비재와 함께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 추위, 카맥스, 데이브 앤 버스터 엔터테인먼트 등의 소매유통 업종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블랙베리 등의 IT 기업과 바이오엔테크 등 헬스케어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일별로 실적 발표 일정 확인할 텐데요. 먼저 월요일에는 6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장 시작 전에 아이맵, 바이오파마, 칼마인 후즈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마감 후에는 에브셀레라 바이오로직스, 다임너 사이언티픽, 시어, 맥사이트, 카누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30일 화요일 장 시작 전에는 맥코믹 앤 컴퍼니, 바이오엔테크, 팩트셋 리서치, 캔디 테크놀로지스 그룹, 아카데미 스포츠 앤 아웃도어스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마감 후에는 룰루레몬 애슬레티카, 추위, 블랙베리, PVH, 에티 파마슈티컬즈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화요일에는 그래서 8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자, 그리고 3월 31일 수요일에는 6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장 시작 전에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 에큐어티 브랜즈, 유니퍼스트, 콘즈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마감 후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엔시노, 버린트 시스템즈, 노바골드 리소시스, 데이브 앤 버스터스 엔터테인먼트, 게스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4월 1일 목요일에는 5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장 시작 전에는 카맥스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마감 후에는 플랭크린 코베이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1일 금요일은 성금요일로 휴장하고요. 이에 따라서 특별한 기업의 실적 발표는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미 주간 경제지표 및 기업 실적 발표 일정 안내해드렸습니다.